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트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애트미와 결혼하신 정말 애트미의 전문 크리에이터 조성진 샤론 노스바스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샤론 노즈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여기서 많이 애터미 오자고 했을 때 선뜻 나 애터미 알아보러 오겠다 하셨던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기 한 두 분 계시네요. 예,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애터미 모신 분이 초대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나 애터미 알아. 그쵸? 애터미 제품 잘 쓰고 애터미 안다고 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애터미 여기 오시는 거를 별 선뜻 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왜 뭐냐면은 애터미가 무대를 처음 하니까 떨리네요. 평소에선 안 떨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늘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대부분의 요즘 애터미 모르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애터미와 제가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애터미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것을 한 시간을 들었을 이후에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요즘 오디션 TV에서 오디션 프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오디션 프로 미스터 트롯이나 뭐 이런 프로들을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1등한 사람이 가장 노래 실력이 좋은 걸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운이 좋아야 우승할까요? 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매 경연, 이렇게 경연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쪽, 한쪽 분이 실력이 좋아요. 근데 한쪽 분보다 실력이 좋은데 가령 실력이 낮으신 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곡. 본인한테 잘 맞는 곡을 선택했을 때 시너지가 나서 실력이 낮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실력보다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광고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문구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선택도 능력이다.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알아야지 선택을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이 되겠어요? 그 자신도 알고 여기서 요구하는 거 니즈도 알고 그랬을 때 선택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을 봤을 때 가만 보니까 운이 나쁜 사람들은요. 나쁜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운이 나쁜 쪽으로 가고 결국은 실패도 하고. 근데 운이 좋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에서 좋은 선택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운이 좋은 결과도 나오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경연 프로를 보면서 저도 뭐 인생에 무슨 교훈을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터미를 저는 이 애터미 네트워크 다단계잖아요. 저는 그 전에 17년 정도 음식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식점만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거는 다 되죠. 자영업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자영업을 통해서 항상 하면서 연중무휴로 계속 명절이고 휴일이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바쁜 거예요. 봉급자들보다는 돈은 좀 더 벌겠지만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애터미를 만났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애터미를 여러분과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아보고 아, 이 사업은 내가 과거에 알던 그런 다단계 네트워크가 아니다. 그런 것을 저는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꿈을 과거에는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저 역시 TV를 보면서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TV에서 보면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마음적으로는 막 도와주고 싶은데 선뜻 내 현실에서 쉽게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성공했을 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죽기 전에 진짜 뭔가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꿈이 생겼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과거에 감히 꾸지 못했던 꿈, 그런 꿈들을 과감하게 꺼내서 펼칠 수 있는 것이 저는 애터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마세요. 요즘 세상 이렇게 말하면은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열심히 살지 말라. 근데 앞에 보시면 방향성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사시면 열심히 아니야만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방향을 잡고서 그렇죠? 그랬을 때 속도를 내면 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베스트셀러 이 책 아실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직업을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이렇게 봉급자 있잖아요. 봉급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직업. 맞나요? 내 24시간을 써서 사장님을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했던 자영업자들 보면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장님 소리는 듣지만 이분들이 매장이라든가 여기서 좀 공백이 생기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매출도 줄고 그러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자유로운 부자는 못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사업가 진짜 큰 체인점 사장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큰 체인점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매장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커피를 뽑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이분들도 괜찮은데 진정한 부자는 이쪽이라고 봐요. 대주주, 주식 대주주들 있죠. 그분들 일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입이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런 부자들 여기 있죠. 큰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그렇죠? 부동산 재벌, 주식 대주주들 이런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하지 않아도 이것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자고 있을 때도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민하고 부자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서민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저기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투자. 중장비 포크레인을 사서 그리고 운전도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냥 기사 쓰면 일당 주고서 하면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일을 이 기계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단 몇 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부자들은. 그렇죠? 그 자본력과 그들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서민들하고 부자들하고 벌써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코로나 지금 19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힘든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를 자세히 보시면 생물학적 데미지예요. 그렇죠? 질병. 근데 과거 유례 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데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안 나오고 재택근무로 하게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동안 뭐 두세 달 학교 나갔나? 그 정도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힘들지만 온라인 쇼핑몰 이런 매장들이 엄청나게 이 코로나 속에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5년 후에는 우리의 일상으로 바뀔 거였는데 이것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일상이 강제적으로 땡겨온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빠르게 변화하시고 거기서 적응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려 여기서 기회를 잡고 있다는 거. IMF 때도 엄청나게 국가 부도 위기였지만 그 당시에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 힘들다 힘들다 할 때 거기서도 잘 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 속에 낄 수 있으려면 뭐냐? 결국은 빠른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나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2030년 되면 엄청나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많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온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을 보면 이미 그 마트 가보시면 느끼시죠? 이렇게 셀프 계산대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 같은 이런 물류센터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 많지만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이런 물류센터 가보시면 이렇게 로봇들이 이미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24시간에도 불평불만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미 바뀐 데가 많죠.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 가면 요즘 무인 계산대 많죠. 그리고 저기 뭐야?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슈퍼 AI 슈퍼 컴퓨터 한 대가 수백 명의 그 엘리트 분석가들 높다는 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게 강사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장비까지 안 받쳐주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의 보시면 단순한 저기 그 뭐야 알바 자리부터 해서 전문가 자리까지 이미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넉넉히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름대로. 그렇죠? 자영업자들 여러 뉴스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본의 아니게 영업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고정 비용들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더미 앉으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빚쟁이가 되는 상황에 와 있고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도 은퇴하시면은 다 보시면 자영업 자리를 우리는 많이 가는데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영업도.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 1위고 뭐 노인 자살률 1위 안 좋은 것들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막 1위 하는 것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지금 2인 기준에 268만 원, 1위는 165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3세거든요. 83세라는 거는 83세가 평균이면 90세, 100세 있고 70세 때도 있어요. 근데 83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거고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거의 90세 이상 100세까지 다 사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노후 전문가가 노후 설계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착각이 있대요. 80세 이후의 삶을 생각을 안 하고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19년 동안 생활비만 했을 때 월 120만 원 부족하다는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0세 시대, 120세대를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밖에 안 사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수입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노후에 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애터미를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알아보시라는 거죠. 그러고서 검토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애터미 방문 판매 다단계 회사로 시작한 회사 맞아요. 하지만 2009년도부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애터미가 우리나라의 122개 정도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그 애터미가 진화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일본, 타이완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갔어요. 한국 토종 기업인데도. 그리고 2020년부터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애터미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터미 전용몰에 제품이 한 490여 가지. 그리고 쿠팡과 같은 아자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내셔널 브랜드를 취급하는데 한 6만여 가지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제품도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여기서 머물렀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좋은데 애터미는 계속 뭔가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시대 흐름에. 여러분들 개인 플랫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플랫폼 기업은 들어보셨지만 개인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터미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세금도 가장 많이 먹고 그리고 한국콜마하면은 세계적인 화장품 OEM, ODM 업체로서 웬만한 화장품 특허는 콜마 기업이 다 갖고 있어요. 그 기업이 둘이 합작을 한 거예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콜마의 기술과 자본으로 콜마 BNH라는 연구소 기업 1호가 탄생됐어요. 근데 이 콜마 BNH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들을 어디서 유통하느냐? 애터미라는 전문 유통기업을 통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창립 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아,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2위예요. 상당히 큰 업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애터미가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이제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그건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저렴한 가격에 터지죠. 좋은 제품을 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생필품 시장은 워낙에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엄청 가격이 아주 싸거나 비슷해요. 아주 싸거나인데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방송은 SBS 경제 채널에서 나온 방송인데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라고 그랬었죠? 제품이 고퀄리티면서 가격이 싸다고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원래 품질이 높으면 비싼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품질이 좋은데도 싸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가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예. 저는 애터미 기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유통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근데 여기에 애터미 경영자가 박한규 회장님이 엄청나게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방송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희한하게 유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공 시스템이 있고 많은 성공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회사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초인류 기업이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원래 오프라인 시스템이었는데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기회를 잡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각종 언론 보도에 이미 애터미라는 회사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포춘지, 포브스지 이런 데 보시면 2017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표지 모델로 나왔다고요. 글로벌 경제 권위 있는 잡지에 박한길 회장이 네트워크 회사 국내 토종.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창업 10년 만에 1조 매출 기적. 놀라운 성과를 낸 거거든요. 여기 또 보시면 한국유통법학회에서 유통혁신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네트워크 회사로서는 최초로 받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GS 리테일 뭐 이런 기업들이 받는 거거든요. 유통업체. 근데 네트워크로서는 최초로 받았고 또한 놀라운 게 또 보시면 작년에 3억 불 수출탑을 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 3억 불 수출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작년 기준에 23개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성전자 아시죠? 예, 1,100억 불 대단하죠? 근데 2등 보세요. 10억 불. 1등, 2등 차가 엄청나죠? 그런데 애터미가 3억 불 했다고 합니다. 그 잘한 거죠? 그 중에서도 또 화장품 업체로만 봤을 때 한번 볼게요. 1위예요, 1위. 애터미가 1위였죠. 그리고 2위가 누구죠? 콜마비엔에치. 콜마비엔에치가 어디였죠? 애터미에다가, 그렇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서로 애터미 화장품 업계에서 이렇게 애터미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한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456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네트워크 회사 중에 456위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456위. 대단한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뭐 통틀어서. 여러분, 아까 제가 개인들한테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터미로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애터미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쇼핑몰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회원 가입하셨죠? 예, 가입하셨으면 애터미 로고가 찍힌 애터미 전용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쿠팡과 같은 아자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들한테 애터미 APP라고 그래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개인들한테 플랫폼 기회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냐면 어플을 까시면요 나만의 쇼핑몰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쇼핑몰에 내가 아까 애터미 그 두 개의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을 여기다가 런칭을 DP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 나의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DP를 해서 그리고 또 나의 고객들을 여기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나의 그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나의 일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활동하는 사진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릴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제품에 대한 체험이나 설명 그런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SNS를 통해서 뿌리는 거죠. 링크를.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비회원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애터미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한 두 개 정도의 특허를 해서 차후에 어떤 후발 주자가 이런 것을 따라하지 못하게끔 독점권을 특허를 내놨다는 거. 애터미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터미가 지금 보시면 제가 글로벌 유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23개 나라를 오픈했습니다. 한국 포함해서. 미국, 일본, 카나다, 타이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에 뉴질랜드,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올해 브라질, 몽골, 우즈벡, EU, 독일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이렇게 해다 착실하게 글로벌로 뻗다 보니까 애터미가 글로벌 통합 1,600만 명의 멤버십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450만 멤버십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 애터미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 멤버십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말 큰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 중이고요. 애터미가 꿈꾸는 것은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생필품 유통 시장에서 애터미를 뛰어난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서 유통을 해서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이 서울공대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앞으로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과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0.003% 대 99.997%.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플랫폼. 여러분 다 아시는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저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못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셨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좀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저 플랫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카카오를 좀 설명드릴게요. 플랫폼 대표가 카카오 기업인데 카카오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무료 메신저, 그렇죠?
무료 메신저로 처음엔 투자를 엄청 했어요. 서버 증설 작업으로 돈을 많이 써요. 적자였어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돈 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카카오에 조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자로 지금 돌아섰고요. 이 기업이 돈 지금 여기서 머물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부동산, 중고거래, 뭐 청소 배달, 이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 상권.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공용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것이 개인들의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돼. 여기 배민, 요기요, 쿠팡 이런 유명한 저기죠 배달 어플 있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도 기존에 음식점들을 많은 회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우리가 식자재를 납품하면 되겠구나 해서 도소매 식자재 유통업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진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들이 식자재 납품하시던 분들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기업들을 막을 수가 없어. 자유민주 경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플랫폼 기업에 어쩌면 횡포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독식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병폐죠. 부익부 빈익빈. 근데 애터미는 저는 나눔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애터미는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진짜 탑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신제품 출시부터 해서 물류, 회계, 전산, 그렇죠? 모든 해외 사업, 그리고 합력업체, 거래처 그런 것까지 다 이 회사가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 회사하고 뭐 계약하신 거 아세요? 무슨 계약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계약을 하셨냐? 애터미 회사하고 여러분들 회원들하고 협업으로 맡긴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애터미가 모든 것을 다 아웃소싱으로 다 해줄 테니까 당신 회원 여러분들은 홍보를 맡아주세요. 애터미는 TV에서 광고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많이 알린 사람한테는 많은 수당을 돌려줘요. 조금 내가 알리지 않잖아요. 수당을 안 줘. 공정한 거죠? 애터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렸던 사람도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알리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가 총판이 되고 그분이 대리점이 돼서 막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뻗어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회원 매출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그 이익을 애터미 회사하고 회원들하고 애터미가 70%를 갖는 게 아니고 회원들한테 70%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서 애터미가 더 크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익을 많이 찾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라는 거죠. 이런 판권을 총판 판권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줬어요, 애터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가 유통회사랍니다. 유통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타사, 다른 유통에 비해서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면 그 유통회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그런 회사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제품을 다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정거래 자료는 믿을 수 있겠죠. 국가에서 한 거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가 46% 봐보세요. 다른 기업은 얼마나 쓸까? 매출 원가는 재료비예요. 재료. 화장품을 만들 때 재료비를 몇 프로 쓰느냐. 근데 여기 보시니까 다른 기업은 25.56%. 이러면
아, 제로비는 많이 쓰네. 그러면 많이 쓴 제로비를 많이 쓴 이 애텀이라는 회사 제품이 이 일반 회사보다 품질이 허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걱정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걱정을 하시겠죠? 아니, 이 회사는 저렇게 하면은 남는 것도 없겠네.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텀 회사가 제가 뛰어난 경영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뛰어난 거예요. 판매 관리비, 회사 운영비예요. 회사 운영비, 인건비나 전사 뭐 택배 뭐 이런 거 물류 그런 비용들을 10%대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 다른 기업들은 27% 잘해야. 그런데 여기서 이익이 난 거를 제품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소비자들한테 이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품이 정말 좋은지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반품률이에요. 여러분들 홈쇼핑 제품들 반품률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40% 50%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광고를 보고 샀어요. 근데 소비자가 받아서 보니까 아, 광고하고 달라. 그러니까 반품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 물론 반품할 수 있어요. 근데 0.24%. 일반적인 기업 잘하는 데가 2, 3% 정도 반품률이거든요.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애터미가 저 반품도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0.24%. 그러면 객관적으로 아, 저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아, 만족하고 쓰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안 써봤지만 간접적으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인가 보다. 생필품에서.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 칫솔 대부분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칫솔이 애터미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애터미는 유통회사예요. 칫솔만 3, 40년 잘 만드는 중소기업이에요. 그 회사 칫솔인데 이 칫솔이 여기 있구나. 이 칫솔 여기 보시면 칫솔 대가 투명하죠. 예, 투명하다는 건 뭐냐면 재생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플라스틱이면은 그거는 재생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젖병 소재, 생수병 재질로서는 새 플라스틱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라스틱 재료를 저기 사장님이 그 전에는 국내 도매 시장에서 조금씩 사오신 거예요. 근데 애터미 회사에서 국제 시장에서 톤백으로 사오라고 무상으로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그리고 칫솔이 천만 개씩 팔아주겠다고 그래서 천만 개씩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 사장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칫솔이. 근데 지금 현재 애터미 칫솔은 3천만 개씩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약국이나 마트에서 이 기능성 칫솔이거든요. 이게 1,600원, 2,200원에 팔았던 건데 애터미 회원가가 지금 얼마죠? 990원. 품질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회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아까 방송에서 뭐라고 했죠? 고퀄리티인데 가격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어떻게 가격을 낮추죠? 하청업체들끼리 경쟁 붙여갖고 쥐어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분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퀄리티는 유지하되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한 제품들이 애터미 제품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의 여러분들 혹시 CCM 인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예요. 이것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하는데 애터미가 다단계 업체 최초로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한댔죠. 작년에 재인증 달성을 했다는 거. 2회 연속. 애터미가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3회, 4회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대로만 하면. 7회 연속하면은 명예전당이 오른다고 합니다. 애터미가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유통회사인데 희한하게 디자인 연구소를 애터미가 만들었어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통회사면 잘 좋은 제품 잘 유통하면 되지 왜 디자인 연구소를 왜 할까요? 이 회사는요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100년 기업 왜? 앞으로의 세상은 제품 퀄리티 갖고는 경쟁이 안 돼요 기술이나 뭐 이런 수준이 다들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디자인이라는 거죠 디자인 그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게 디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0년 멀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좋은 부분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 꾸준히 창립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이렇게 맹인들 개안 수술을 해주는 실로암 안과에 20억 기부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2019년도에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사랑의 열매에다가 100억을 기부했고 여기 보시 작년에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에다가 120억을 일시불로 기부를 할 정도로 이렇게 통 큰 기부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박한 회장님이 컴패션에 지금 어린이들 그 후원하는 게 보니까 1,000명의 어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애터미 회사도 만 명의 어린이를 지금 현재 컴패션에 후원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 정도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 초창기 때부터 이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생은 다단계지만 일반 유통하고 경쟁하겠다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일반 유통하고 이미 앞에서 보신 결과가 입증하고 있죠. 포인트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겠다. 아자몰이 생기면서 그 전에 아자몰 없을 때는 애터미몰에 없는 것들은 쿠팡 가서도 샀어요. 하지만 아자몰이 생기니까 이제 쿠팡 갈 일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 저번에 해모임이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원자력 연구원 나오죠. 그리고 콜마 B&H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오직 면역을 위해서 해모임이 방송에 이렇게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7년 연속 업계 베스트셀러 글로벌 매출 3천억 돌파 정도로 해모임이 K 건강기능식품의 선두주자로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때 광고 나올 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경부선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애터미 이 해모임 처음부터 60포에 76,500원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30포일 때도 76,500원이었 시작을 하다가 이익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익금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양을 늘려준 거예요. 양을 이렇게 양을 늘려주다 보니까 60포까지 왔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회장님은 지금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이익이 생기는데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줬을까요? 여기서 더 주고 싶은데 60포에서 홀수로 막 70포 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포인트를 더 주고 있어요. 네 박스에 10만 포인트라는 걸 15만 3천 포인트.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수당이 더 빨리 맞아지겠죠.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도 늘려주고 그렇죠? 그 폼 클렌저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양이 늘었어요. 치약도 양이 늘고 성분이 추가됐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천 원에 팔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이 프로폴리스 기능성 치약을. 그리고 이 다시마 간장 같은 경우도 요즘 3분해 간장이라는 거 염산으로 콩을 빠르게 분해를 시켜서 하는 그런 간장들이 많아요. 마트에 가면 그런 간장 드시지 마시고 다시마 추출물 73%든 간장 9,500원짜리인데 양도 늘려주잖아요. 이게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양을 늘린 거예요. 그렇죠? 애터미 회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합력업체도 따라서 근데 과거에 보시면 질소과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서. 일반적인 기업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죠? 재료비가 막 2, 3%만 올라도 가격 10%씩 엿대다 하고 막 올리거든. 아니면은 가격 못 올리면은 이렇게 질소라도 많이 드시라고 질소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불평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뗏목을 만들었어요. 질소과자 갖고.
한강을 건너는 시위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애터미 기업 방금 보셨죠? 10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 저런 회사 기업을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회사마다 다 연구소 있는 거 아시죠? 좋은 제품들을 만들려고 그 연구의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뭔가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과물을 어디서 인정해 줄까요?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그 하던 데가 장영실상이라든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하는 NEP 인증이나 특허청, 그쵸? 이런 데서 아, 니네 기술 우수하다. 정말 인정한다. 그걸 해주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로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한 개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세 개나 받은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앱솔루트 6종 화장품. 이 화장품이요. 세 개를 다 받았어요. 화장품 업계 최초예요. 작년에 이 특허청에서 세종대왕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특허청이 뭐 하는 데죠? 특허 기술, 그렇죠? 1년에 특허가 등록되는 게 13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 그 중에서 1등 상이 세종대왕상이야. 근데 그것을 화장품이 받은 건 최초래요. 이 애터미 6종 화장품이 왜 받았을까요? 항암 표적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시킨 거예요. 미백, 주름, 탄력 이런 기능성 성분이 4주 만에 빠르게 표적으로 찾아가서 효과가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화장품이다. 인정해 준 게 이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시너젠프리라는 화장품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보면 중국의 이런 박람회에서 이 박람회가 세계 4대 뷰티 박람회예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 40여 개국이 참가하고 3,200개 뷰티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랑콤이나 로레알, 한국에는 아모레, LG생활건강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와서 하는데 애터미가 스킨케어 부문 리페어 세럼 대상을 받았다는 거, 이 화장품으로. 대단하죠? 리페어 세럼이 뭐냐면 피부 재생 세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고기능성 라인에서 효과를 입증을 한 거예요. 고기능성 화장품에서 1등을 먹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100억. 일반 중소기업 매출하고 맞먹죠. 웬만한 중소기업도 100억이면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도. 지금 쿠팡과 같은 아자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즘 들어가면 이렇게 제철 굴 나올 정도로 이게 아자몰이에요. 여기 보시면 통신사도 SK텔레콤이 들어와 있고요. 플랫폼 기업에는 아까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야놀자 같은 거. 숙박 플랫폼이에요. 숙박 플랫폼이 들어왔고 그리고 교보문고, 그리고 캡스 보안. 이런 기업들 앞으로는 뭐 주유소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 기름 넣어도 포인트가 누적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데 제가 아까 쿠팡과 같은 아자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을 비교를 몇 개만 해드릴게요. 후라이팬 하면 테팔이죠. 유명한데 아자몰에 38,900원에 올라왔길래 네이버 최저가로 제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11만 2천원. 거의 50%도 안 되죠. 그래서 전 이거 잽싸게 샀습니다. 이거 횡재죠. 횡재. 이걸 보시면. 그리고 이 쿠쿠 압력밥솥 10인용. 똑같은 모델인데 19만 9천원에 팔길래 봤더니 25만 4천원에 팔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이익이죠. 그렇죠?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면 안 나와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꼭 회원 가입을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오리털 신상. 21만 9천원인데 49만 9천원.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모르니까 여기서 사시는 거든요. 이거 알면 여기서 사시겠어요? 몰라서 저기서 사시는다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건강기능식품이 애터미 제품들이 다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루테인 제품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눈 앞으로 눈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요, 요 아스타잔틴이 들은 걸 꼭 드셔야 돼요.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은요, 황반 변성을 막는, 노화를 막는 역할밖에 안 해요. 하지만 아스타잔틴은 무슨 역할을 하냐?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기능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들어갔을 때 눈 피로 개선에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간 것보다는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들은 것보다도 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저는 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터미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이거는 내가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먹어.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나 친구가 광고 보고서 이걸 드시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나만 이거 좋은 거 싸게 먹고 그냥 그러고 끝내실 거예요? 동생이 저거 먹고 있어.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파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 주변에 생필품이잖아요. 다른 제품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정말 잘 되는 회사인지 볼 수 있는 지표가 매출이겠죠. 2009년 250억으로 시작해서 2021년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1조 2천억이 된 건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선 원년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애터미 해외 법인 벌써 네 개 여기 보시면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이 다 천억을 넘어가는 회사가 됐어요. 법인이 돼. 글로벌 법인들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중국 법인은 4,300억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확실히 중국 시장. 여러분들 이 글로벌로 뻗는 애터미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캐치라고 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 분석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가서 애터미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애터미가 어떤가 봤더니 규모나 형태 이런 데 보시면 안정성 그레이드 성장성 탑, 수익성 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1위하고 있죠. 우리나라 도소매 유통기업 여기 보면 2만 3천 개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종합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점. 이 정도로 지금 애터미 전체 기업에서 네트워크 회사에서가 아니라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통회사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요즘 보면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회원 가입하는 거 맞죠? 회원 가입 안 하면 안 쓰죠? 회원 가입해서 쓰시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20조를 가든 40조를 가든 그 회원들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이번에 40조 했으니까 100원 돌려주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애터미 플랫폼은 어떠냐면 여러분 총 매출액의 35%를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준다고요. 이 플랫폼은 애터미 회원들한테 총 매출액의 35%를 돌려주고 있어요. 부채 활동하지 마시고 자산 활동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주는지 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2조. 2조로 봤을 때 35% 얼마죠? 7천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7천억을 애터미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회원들한테. 여러분들 그러면 애터미 회사가 잘 내가 애터미 회원이야. 그러면 애터미 회사가 매출이 오르는 게 좋겠죠. 예. 4조 되면 어떻게 되죠?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기서 부자가 늘겠죠. 돈 버는 사람이 늘겠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필품을 쓰고 계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100년을 써도. 하지만 애터미에서 내가 마트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애터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쉽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유치원생도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마트 바꿔야겠죠, 당연히. 애터미 마트로 바꾸시라고요. 바꾸는 거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봤는데 저 강사가 한 말이 맞네. 정말 싸고 좋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영양제처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면 옆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다 회원 가입하셨는데 애터미는 어떡하죠? 자기 아이디로 먼저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30만 포인트가 어느 순간에 포인트 누적으로 안 없어지기 때문에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본인 아이디로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럼 누구 아이디로 산다? 나의 좌측과 우측.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언니나 친구로 가입을 시키고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나 친구한테도 애터미 제품을 알려주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30만 포인트 맞는 시점이 두 집이 같이 쓰면 빨라지겠죠. 혼자 쓰는 것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30만 되면 나한테 6만 5천 원이 캐시백으로 들어와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당을 받으니까 이 언니나 친구가 나도 애터미 제품 잘 쓰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좌측과 우측에 너의 친구나 이모 가입시켜. 그래서 같이 애터미 제품을 써. 그렇게 했어요. 알려주니까 언니도 자기 아이디가 30만 포인트 찬 순간 본인 아이디로 안 사겠죠. 그 밑에 있는 이모나 친구 아이디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똑순 여사도 본인 아이디로 안 사고 언니 아이디 꽉 찼으니까 밑으로 살 거 아니야. 여기서 세 집이 생활비를 여기서 쓰고 있네.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수당을 이 언니도 받아요. 그리고 친구도 받아. 그러면 나는 세 번을 받는 거야. 여기서 누구 이용해서 돈 받았나요? 다 같이 이익 보면서 돈을 받는 결과가 생겼어요. 제가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시장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애터미를 알렸습니다. 애터미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알리러 갔죠. 저는 인도네시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저희 안광호 국장님이 거기서 사셨던 분이라서 그거 믿고서 갔는데 그걸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사업자도 나오고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또 사업자하고 파트너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전 중국말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왔다고요. 무엇으로?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 무한단계, 단계 제한이 없이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결국은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 사장님, 소비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원코드로 전 세계도 뻗어나가는 이것이 정말 애터미 비전인 것 같아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와이프 박은주 국장 이름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1월 7일 걸 봤을 때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한문이잖아요. 한문. 한문이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소비자 매출이고 여기 보시면 영어 써 있죠. 여기 인도네시아 소비자 매출이거든요. 여기 보면 포인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트에서 여러분들 하위에 있는 매출로 인해서 이런 것이 24시간 이분들이 제가 이거 이분이 이거 사셨을 때 제가 가서 이거 홍보하고 와갖고 이분이 이거 사셨을까요? 이분 이 인도네시아 분한테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서 요날 가갖고 이거 사라고 홍보하고 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운영되는 나의 마트에 이분들이 애터미 제품이 좋으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기네 나라 접속해서 산 게 저의 매출로 인정해줘서 그걸로 제가 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의 원서버 글로벌 코드 타 네트워크하고 달라요. 내 밑에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여기서부터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죠? 오른쪽이. 그렇죠? 질문을 드릴게요. 양치질 하면서 돈 벌어보셨어요? 그러면 샴푸하면서 돈 벌어보셨어요? 벌어보셨어요? 누구? 화장품 바르면서 돈 벌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 생필품을 쓰다 보니까 돈을 받아요. 이런 일이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하위에 소비자 매출로 돈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하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쓴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았어요. 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 아니에요? 애터미가 제가 아까 하위에 있는 매출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애터미는 두 줄이에요. 좌측과 우측에 있는 나의 매출로 인해서 받아요, 돈을. 근데 좌측과 우측에 하루에 30만, 30만 했을 때 6만 5천 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 하위에 소비자가 늘어나면 하루에 70만도 맞아요. 70만, 70만이면 13만 원. 150만, 150만이면 27만 원. 그래, 무한정 주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는. 5천만 포인트까지만 줘. 5천만, 5천만이면 하루 일당 130만 원. 이것도 되게 크죠. 그렇죠? 하루 일당. 근데 애터미 여기서 후원수당 주는 게 하우상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하우상박이 뭐냐면 밑에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한테 박하게 준다. 그 뜻이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30만, 30만 주는데 하고 600만 하고 20배예요. 그렇죠? 몇 배를 더 주나 볼까요? 10배. 6만 5천 원, 65만 원. 10배죠. 여기 끝하고 5천만 상한선하고 볼까요? 166배인데 한 50배 주려나?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기존의 네트워크 피라미드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시면 스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 달에 막 10억씩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 네트워크엔. 이것을 절대 초기 사업자가 여기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추월할 수가. 근데 애터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상한선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 상한선에 가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상한선에 딱 가면은 이분들이 지금 5천만이 아니라 9억 포인트, 3억 포인트 막 넘치고 있어요. 그 포인트들 어디로 갈까요? 다시 밑에. 지금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N분의 1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하셔도 돈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여기 판매사 처음 직급에는 상품 프로모션이 있어요. 승급하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현금 프로모션하고 상품을 주고 있어요. 그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샤론노즈 봤을 때 현금 200만 원하고 여기 여행권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돈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00만 원, 여행권. 그리고 여기 로얄마스터부터는 현금 5천만 원에 저기 10박 11일 유럽 크루즈 여행권이에요, 이게. 4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승용차랑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이제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3억.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개인 비서, 운전사, 법인카드 1000만 원 이런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승급으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현금 프로모션만 계산해 보니까 합쳐 보니까 13억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여기 끝까지 가신 분이 지금 10명이 나와 계시거든요. 애터미에. 그분들이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제품도 가짓수도 적고 글로벌도 안 뻗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로도 뻗어나고 제품 가짓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 만에 거의 크라운 마스터까지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여기까지 완주를 하신다고 봤을 때, 그렇죠?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가시면 10년 만기 적금을 13억 6,300만 원짜리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100만 원씩 지금 적립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면. 대단하죠?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저금하고 계시는지. 애터미 한순간 부자예요, 여러분들. 6회 분할 수령을 한다고, 6회 분할. 나눠서 나눠주고 있어요. 결국엔 다 받아요. 그러면 이 정도 받는다면 이거 작은 사업 아닙니다. 제가 애터미 첫 수당 6만 5천 원 정도 받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수당을 여러분들이 처음 애터미는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타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 처음 가입할 때 500만 원씩 뭐 1000만 원씩 물건을 사면 그 매출을 갖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돈이 돼요. 근데 나중에 돈이 안 되죠. 인맥이 이제 그렇게 가입비 냈고 올 사람이 없으면 끊기는 거야.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아까? 소비자 매출. 내가 소비자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소비자를 모아야지 수당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엔 돈이 안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6만 5천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직장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죠. 아,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 벌었어? 그러면 6만 5천 원 벌었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한심하게 보잖아요. 한심하게. 근데 여러분들 돈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돈의 성격. 이런 노동 수입은 결국에 나이가 먹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수입이 제로에 가 노동의 절벽이 오죠. 수입의 절벽. 근데 6만 5천 원은 어떤 돈이죠? 이 돈은 나중에 6만 5천 원이 65만 원이 돼요. 650만 원이 되고 6,500만 원이 될 수 있는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부자들의 공통점 얘기할 때 시스템 소득을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는 근데 그 영역은 솔직히 아무나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본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애터미에서 어떻게 해서 수당을 받았죠? 내가 좌측과 우측에 소비자를 모았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 애터미 소비자를 모았어. 그걸 통해서 30만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6만 5천이 들어왔죠. 여러분이 소비를 하든 안 하든 내 하위에 있는 소비자 매출로 인해서 내가 6만 5천이 받았다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만들어만 놓으면은 이게 6만 5천 원, 65만 원, 650만 원 올라간다고요. 실제로 시스템 소득을 받고 있는 성공자들을 보여드릴게요. 월 200만 원인 이상이 8천 코드, 연봉 1억 이상이 593 코드, 연봉 2억 이상이 241, 연봉 4억 이상이 73 코드, 연봉 10억 이상이 9 코드. 지금 1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월 달에 이제 그분은 승급식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애터미 매출은요 계속 늘어간다고요. 늘어가 그러니까 매달 이게 바뀌어요. 승급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매출이 느니까. 그리고 작년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글로벌 한국에서만 성공자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해외에서도 성공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8호 임페리얼 홍영구 임페리얼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의 로열마스터 7명, 말레이시아 로열마스터 5명, 로열마스터 정도 되면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 정도 버는 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성공을 시켰을까요? 저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말 지금도 못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같이 저하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같이 성공할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같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의 능력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저는 집에서 밥하다 나온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만 살았었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이 학원비 좀 한번 벌어보려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갔더니요, 40만 원 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화장품을 들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화장품 장사 시작하셨으니까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사서 씁니다. 써봤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네 이렇게 느낄 때쯤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설치해 주시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쓴 소비자를 이 자리에 갖다만 앉혀놓으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그래서 아, 나 같은 아줌마 데려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용기를 내게 됐고요. 아시죠 여러분? 참 멉니다. 여기서 뭔데 거기서 한 20년 동안 제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 이것이 내 직업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지 않는데 애터미는 또 상속도 된다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소속센터 완도 온누리 회원성명 정태미 앤 임태진. 저는 요즘 애터미를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챌린지 기간 동안에 제 몸무게를 16.1kg 감량하여 제 수건이었던 뱃살을 모두 정리하고 비만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터미 최연소 뉴 류얼마스터 주소라 인사드립니다. 너무 떨려요. 저의 나이는요, 올해 이제 최연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28살 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76세 스타마스터 김혜자 인사드립니다. 선하게 일을 했더니 3년 2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연봉 1억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학년 김삼리입니다. 제가 8학년으로 보이나요? 아니지요. 저는 진짜 이 애터미를 만나서 나날이 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이런 나이에 만약에 그 식품을 다 먹으면서 자식들 보고 돈돌하게서 먹겠어요? 제가 그래도 이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렇게 건강하지요. 이렇게 초딩도 아닌 사람도 판매사하고 팀장 가는 데는 아무 누가 하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15분 쉬는 지게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환호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10년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게차로 10억을 지금 떠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기 10억 지게차 받고 싶으시죠? 예, 예, 저분들은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은 이미 10억 연봉자세요. 저거는 보너스로 받는 거고.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선택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재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수입이 70억을 벌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진영 같은 경우는 음원 수입이 12억 정도 벌어요. 여러분, 사장님, 여기 둘 중에 가지시라면 어떤 거 가지시겠어요? 둘 중에. 유재석 네? 유재석? 여기 보시면, 그러세요? 돈은 괜찮죠? 돈은 괜찮죠. 여기 보시면, 유재석 연 수입 70억은 노동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동 수입. 그리고 여기 거는 시스템 수입. 왜냐면, 유재석이 올해는 저렇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 무슨 사고를 당하든가 뭐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수입이 0원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박진영의 이 음원 수입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보장이 되는 수입이에요. 내가 아프건 안 아프건 상관없이 나오는 수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선입견이 많은데 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론은 좋아요. 왜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러면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것이 과거에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려웠어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제품력 때문에 쉬운 거예요. 좋은 제품인데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은 어렵겠죠. 근데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팔려고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시스템 소득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공했어. 근데 이 회사가 5년 후에 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이 회사가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나서도 진짜 100년 이상씩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애터미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대안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했는데 지금 애터미를 만난 순간부터는 지금 좀 미래에 대해서 진짜 불안하지 않아요.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니까. 제가 이제 50대 50대라는 나이에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새로운 일을 다시 뭔가 시작한다는 건 모험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정말 괜찮아요. 자본이 뭐예요? 생활비잖아. 그리고 무슨 일이에요? 애터미 마트로 내가 먼저 가고 다른 사람한테 같이 애터미 마트에서 소비하자. 이것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뭐 가서 돈 벌자가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애터미 제품 같이 쓰자. 이익이거든요. 이 애터미 앞에서 보셨지만 성공자들 보니까 엄청난 부자들이잖아요, 부자. 그리고 큰 사업이에요, 이게. 왜냐?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좋은 친구들. 아까 스피치 하신 거 보셨죠? 성공하신 분들. 정말 뛰어나신 분이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 평범하신 거,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분들도 성공을 하셨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면 자녀 3대 상속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후에 어떤 노후로 가고 싶으세요? 대부분 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을 이쪽으로 해요. 제가 그랬죠.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선택은 이쪽으로 하시더라니까요. 왜인 줄 아세요? 애터미 정보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이런 일이라고. 근데 알아보러 여기로 또 오셔야 되는데 자꾸 안 오셔. 선택은 자꾸 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애터미. 이쪽을 선택하셔야지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은 이쪽이지만 선택을 할 때는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나 인생 잘 살아왔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2, 3년 전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지금도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 3년 후에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은 분명히 바뀌어서 2, 3년 후에 내 모습이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그렇죠? 알아보시고 변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애터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는 진짜 뭐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알던 애터미 정보하고 지금 이 한 시간을 들은 정보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오늘 듣고서 애터미 정말 좋은 거다고 알리실 거예요. 근데 알려보시면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리시는 모습이 될 거예요. 왜냐? 이 내용을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너도 한번 나랑 같이 알아보러 오자. 안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강의는 우리 조국장님 했는데 내가 왜 떨리고 조마조마했죠? 처음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이 사업 설명했는데 그래도 잘하셨죠?
네, 애트미의 전문 크리에이터 우리 조성진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들 오늘 이 사업 성공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애트미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 목요일 날 또 본사에서 주최하는 원데이가 이 자리에 1시에 있습니다. 모두 다 오실 거죠?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